the collection. "난 놀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우리 마타가 첫 번째 어디 왔더니 우리 강아지 중에 제일 똑똑하고 체력도 좋고 예의 바르고 인상도 좋아요. 그럼 다음 우리 하코 아 뭐야 우리 뭐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뭐야가 여기서 제일 크고 제일 얌전하고 제일 잘생겼어요. 한번 봐봐요. 우리 카메라 볼게요. 아무튼 우리 뭐야도 있고요. 자, 하쿠! 자, 우리 하쿠. 우리 네버랜드 중에 엄청 유명한 우리 하쿠가 왔습니다. 미연이가 하쿠 엄청 보고 싶다고 그래서 차에서 하쿠랑 미연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페이시! 우리 페이시! 촬영 한 번도 안 해서 좀 긴장 많이 했거든요. 우리 막내 제일 어려요. 신바! 낯가리는 신바가 왔어요. 캐시보다 일찍 태어났어요. 한 1분? 개인기는 뽀뽀 잘해요. 이거 맞아요? 하코 춤추자! 캐시! 슈! 따라하네! 자! 춤춰! 안 먹고 있다. 안 먹고. 나 좀 보라고. 끝났어요. 몸 다 풀었어요. 제가 오늘 힘들 것 같아서. 에너지 아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얼마나 재밌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 좀 먼저 드릴게요. 저는 네. 펫 힐링 라이프 펫 문화 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서은입니다. 说话七夕没有对象怎么办？你又不是只是七夕没有对象，你干嘛在意这个？你就每个节日就都没有对象啊？就没有，奇怪。 淑华，我妈妈有你阿妈的LINE。阿妈，不要闹，真的不要乱给，我讲很多次了，不要乱给人家LINE哦。不要这样子耶，放过我阿妈，放过我阿妈，放过我家人。少来烦姐啊！我不甜，不要说我甜，我真的不是一个甜妹，你们不要再。 不要再设那种人设给我，真的不甜，我真的一点都不甜，我很苦，我超苦的，<笑>我很苦，我需要加糖，我不要当甜妹，救命啊！
不要再给我一些人设，我真的头很痛。正常一点，不要这么多，不要加那么多东西在我身上。舒华七夕没有对象怎么办？你又不是只是七夕没有对象，你干嘛在意这个？你就每个节日就都没有对象啊！真不懂你们在，不懂哎、欸，这不啊就没有，奇怪。同学说我丑怎么办？他们是有多好看？哦，拜托我，真的，他们是有多好看？像我啦，别人说我丑的话，我就觉得，我就觉得哈，认真这样子，但我就不信啊。就是你如果认同他的话，你当然会受伤，你当然会在意。那如果你不认同他的话，那就什么事都没有啊。他就是一个笑话，反正这就是一个笑话，他就是一个不重要的，就是他就是一个不重要的。他就不重要啦。如果你对自己不满意的话，那你就去改变，找到你觉得最 OK 最好的状态就好了。真的不要我一直讲，真的脑细胞都给你们这样子。说完每天有容貌焦虑怎么办？容貌焦虑哦，你就先努力让自己变得就是在你自己的审美上面这样子就 OK 了。那如果你是因为别人，就是反正因为别人的话，那种容貌焦虑就没必要了，真的。每个人当然都想要让自己漂亮啊，让自己好看什么什么的，但那个就是你自己要有一个度，你自己满足满意那就可以了，没必要一直跟随潮流。假如今天100个人说双眼皮好看，那你就要去弄双眼皮吗？没有吧。你如果喜欢单眼皮，你就是单眼皮，就单眼皮就是漂亮。反正心态很重要，心态超重要的。真的叫阿姨？你真的敢叫？我看一下检举的怎么按，等一下，来继续打，打一个我检举一个，打一个我检举一个，嗯。说啊，下班的时候不露出来，关你。说啊，发际线很。你是没看过高的人啊？少来烦姐啊！说啊，素颜好看。你在我化妆的时候跟我讲说素颜好看，什么意思？是什么意思吗？嗯，给你发表了。你在我化妆的时候说我素颜好看是称赞吗？还是另一种意思？你们怎么都叫我舒华姐姐？我已经是姐字辈了吗？舒华姐，总不能叫你舒华阿姨吧？叫啊，请叫，真的叫阿姨？你还真的敢叫？我看一下检举的怎么按，等一下，来继续打，打一个我检举一个，打一个我检举一个，嗯，舒华下班的时候不露出来。关你，关你，说你有脚臭吗？你有脚臭吗？哦，你怎么会问我呢？我看起来就很香啊，说话语气在哪里？你不会打给他啊？你没有他电话号码吗？你没有吗？你怎么没有呢？你打给他啊。被我的颜值卡到了，我的颜值有多卡？是有多卡？讨厌，一天天的，很死的。说话发际线很，你是没看过高的人啊？我觉得我现在这个房间刚刚好，不用你管，不用你管，少来烦姐哈。
어머! 3시 하네? 3시 하네? 완전 이겨. 야! 위에도, 위에까지! 위에까지 나 괴롭힌 거야, 지금. 미치겠네.